네, 오늘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먹거리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관심있다. 몸의 치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겠는데요. 저기 그 혹시 무연휴발유하고 유연휴발유하고 혹시 차이를 아세요? 유연유발유는 유연하고 무연유발유는 무식하고 뭐. 예, 연이 이제 나비라는 뜻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완전히 정제가 안 돼가지고 유연휴발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무연휴발유인데 유연휴발유를 쓰면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오래 녹이 슬어서 이제 오래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걸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사라졌죠. 유연휴발유가. 근데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연휴발유를 쓰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가 씨를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니까 이제 곡식과 과일 이런 건 이제 먹거리로 말하자면 이제 생채식이죠. 살아있는 것들을 그 채식을 위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하신 거죠, 먹거리를. 근데 이제 이것을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먹으면 괜찮은데 그 디자인대로 먹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유연휴발유를 집어넣듯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거는 무연휴발유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청급소주 같은 유연휴발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암 환자들의 발생 속도를 보시면요. 전체 암 환자가 2000년에 22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만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4년 동안에 암 환자의 수가 7배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신규 암 환자도 보면 10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년 생기는 암 환자만 23만 명이 있어요. 새로운 암 네, 새로 병이. 생기는 암 환자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발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실제 이제 암 환자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요즘에 이제 암 환자 없는 가정이 없죠. 한집 건너 다 있고 다 누군가 암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암 환자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면 재밌는 것은 70년대에 비교해서 육식을 무려 6배를 먹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육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육식 관련된, 맞으면 식생활과 관련된 암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암은 이제 조기 진단을 포함해서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0년 생존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기 환자들이 있어도 다 포함해도 암 환자 그러면 10년 이상 살 확률은 반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무서운 그 질병인데 이러한 그암 발생과 그 육류 섭취량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그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 일일 평균 육류 섭취량과 결장암, 그러니까 대장암의 발생률을 비교해 보니까 뉴질랜드가 제일 많이 고기를 먹고 제일 많이 걸리죠. 두 번째가 미국이 그 다음 많이 먹고 그 다음 많이 그 걸리고 스테이크 많이 가나다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적은 나라는 일본을 보면 주로 육식이 아니라 그 이제 생선을 많이 먹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 적고 나이지리아가 제일 낮죠. 근데 없어서 못 먹고 오히려 밤에 안 되는 구조로 이 보시면 이제 딱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암 환자들이 발생한다. 상상할 수 없는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관련 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암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암은 사실은 오히려 낮아요. 말하자면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위암 발생률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신선한 것을 먹고 오래된 염장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위암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전부 증가했어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은 거의 지금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또 우리의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3대 암이라고 볼수 있어요. 갑상선암은 이제 우선 워낙 생존율이 높으니까 빼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 췌장암과 담낭암과 자궁내막암 이 세 가지도 보면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때나 의과대학 교수 때는 사실 췌장암, 담낭암, 자궁내막암이 오면 케이스감이었어요. 다 막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학생들이 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어떨 때는 암 환자를 볼 때 췌장암만 6명 봤대요. 너무 많아진 거죠. 하루에 6명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식생활 관련 암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른 암들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암 발생의 양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의대 교수 때는 강남구가 대장암이 1위였어요. 강남구만. 고기를 많이 먹었나? 고기를 많이 먹었나? 나머지 지역은 4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녀공이 그 고유의 암을 빼고 나면 1, 2위를 다투는 게 대장암이에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때는 강남구만 고기를 먹었어요. 지금 그랬구나. 다 고기를 그냥 너도나도 삼겹살 그냥 회식하면 고기죠 뭐 요즘에. 완전히. 근데 이러는 사이에 암 환자는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암의 사망 요인과 식이 섭취를 바꿈으로 식생활을 바꿈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포션이 대장암의 경우는 9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만 말하자면 육식이나 동물성 지방만 안 먹어도 엄청나게 예방이 되는 거죠. 90%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유방암도 50%죠.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고기만 안 먹어도 유방암은 반은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전립선암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 남자가 65세가 넘으면 다 전립선암 때문에 고민합니다. 공포예요. 네. 근데 전립선암도 75% 정도를 고기만 안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궁내막암. 전에는 자궁경부암이 많았는데 요즘에 자궁내막암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호르몬제를 먹잖아요. 호르몬제를 먹으면 문제가 이제 그 유방암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호르몬 마르는 약을 먹으면 또 이제 자궁내막암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게 돼서 자궁내막암 또 50%를 막을 수 있고 담낭암도 50% 막을 수 있고 췌장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서운 질병들을 식생활의 변화 아니면 식생활을 정상적으로 자연식으로 회복하면 암 발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육류가 다 포함되나요? 네, 그렇죠. 육류 여러 가지가 흰살. 네, 모든 육류가 다 포함돼요. 고깃집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친구도 고깃집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육점 앞에서 한번 그 프랭카드를 내걸고 그만 먹자고 한정을 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직한 위협을 느끼죠. 아, 그러니까 좀 줄이라는 거지.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 그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절대로 그 자기 돈으로는 사 먹지 마라. 남이 해줄 때는 감사함으로 자기 돈으로는 그냥 뭐 건강에 좋은 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원래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그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독일에서 그 식물학을 공부했는데 희한한 항암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식물에서 추출한 건데 희한한 그 이쪽이 이제 면역요법인데 딱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독일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병원을 가다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아니 말기 암 환자들인데 너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그 인턴 때 암병동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왕 죽을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항암제를 맞아가면서 비참하게 죽어요. 딱 그 모습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치료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대 교수 때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한국에 그 미슬토요법이라는 겨우살이 그 추출한 건데 그걸로 이제 천연적으로 주사약을 만든 그런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게 됐는데 이제 했더니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환자들을 이제 보게 됐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원래 이제 제가 기도하던 것이 성경적인 전인 치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병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을 보다가 또 암 환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암에 걸려본 분들은 너무 절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예방을 하면 되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재발의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데 담배 피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뭘 먹어야 재발하지 않냐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외면했더라면 또 그런 영역을 제가 비즈니스 영역을 제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분들을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생식입니다. 생식이라는 게 이제 라면처럼 이제 한 식품군인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또 작은 또 회사들도 있었고 개발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발자로 알려진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로 의학자로서 그걸 보편화시키고 과학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부담이 돼요. 제가 개발자라 그러면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딱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딱 이것만 한번 먹으면 최소한 이제 먹는 것으로는 이제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심한 분들은 하루에 두 끼 정도 먹고 보통 한 끼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딱 근데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가족들이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환자가 아닌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날씬해지고 이제 뭐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뜻하지 않게 서러운 영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치료 원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식생활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창조의 섭리가 인간의 치아가 놀랍게도 전부 이렇게 그 채식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소화가 비싼가요 우리가? 네. 채식 완전히 그러니까 육식하는 동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모든 치아가 채식을 하도록 디자인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를 보면 사람은 채식을 하게끔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어금니 20개는 곡식을 먹기 편하게 하고 앞니 8개는 채소와 과일, 버섯과 해산물에 송곳니 4개는 견과류를 섭취하기 유리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육식은 왠지 장의 길이를 보면 그러니까 장의 길이와 몸의 길이의 비를 보면 몸의 길이라는 게 이제 입에서 직장까지의 길이 채식 동물은 8에서 12 정도 8배에서 12배입니다. 육식 동물은 3에서 6배예요. 근데 사람은 12배니까 가장 길죠. 네. 짧은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식을 먹게 될 경우에 부패된 수많은 그 요소들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는 풀을 먹어도 계속 그것을 이제 또 그 먹고, 발효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흡수하게 되죠. 김치가 가장 잘 익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과 영양소가 제일 많아지거든요. 풍부해지는 것처럼 이게 들어가서 계속 이제 발효하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디자인하셨고, 근데 나중에 육식을 허용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변하게 됐어요. 전에는 전 지구가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열대 기온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물층이 이제 지구로 떨어져 내려오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데와 더운 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니까 육식을 허용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계속 오래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어쨌든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시 인간의 연약함이 또 있고 허용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식생활의 문제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이 채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거나 이 지방과 단백질, 첨가물, 설탕, 소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과산화지질, 콜레스테롤, 지방, 독성, 분해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모든 육식을 허용한 다음부터 질병이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많은 화식, 육식 등의 과잉 섭취와 폭식, 과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 대사 이상으로 연결돼 장질환, 각종 암, 대사증후군, 성인병, 알레르기, 간질환, 신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인 것과 새김질한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네. 육식을 허용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근데 쪽발인 것은 뭐예요? 족발. 족발. 발가락이 갈라진 족발. 틈으로. 닭발. 돼지. 발가락이 갈라진 틈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쪽발인 것은 깨끗한 거예요. 그다음에 새김질하는 것은 들어갈 때 안전장치예요. 소가 새김질하면서 다 나쁜 걸 내보내요. 계속 하다가 나쁜 걸 내보내고. 트렁을 하는군요. 네, 나쁜 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안전장치와 나갈 때 안전장치가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도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깨끗한 것만 골라다녀요. 비늘은 오염 방지 장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오염 방지 장치 비늘을 몇 장 떼버리고 집어넣으면 다 오염되죠. 더러운 물에. 근데 비늘이 있으면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발인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소, 양, 염소입니다. 소, 양, 세 가지. 염소. 노루사슴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제 생선들을 먹으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율법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깨끗한 걸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네.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반드시 이 말이 나와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니까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교수님, 그 광어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우럭은 지느러미가 없거든요. 광어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예.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름은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더러운 것이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이제 심장병 아닙니까? 네. 심장병이 다 기름 먹어가지고 기름 콜레스테롤 높고 동맥경화되고 심장병, 뇌졸중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이 또 암 환자의 암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아셨던 거죠.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름이 동물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걸 전부 기름에다 쌓아놓습니다.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막 기름을 못 먹어서 좋다고. 날린 거예요. 그게 더 맛있죠. 아니 등심을 먹을 때도 어? 아 그냥 먹어 살코기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또 그냥 맛있게 꽃등심인가 유아리고 맞아.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보면 정말 신기한 거는 모든 건강의 조건들과 방법들이 성경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정말 교과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보관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예요? 다 이것이 농산물과 육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음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농산물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즉 농약이 있는 사과를 먹으면 농약을 같이 먹게 되지만 섬유소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농약은. 그러니까 농산물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동물은 뭐예요? 먹이사슬 체인에 의해서
계속 농축이 돼, 나쁜 게. 수백만 배가 농축이 돼가지고 딱 그걸 먹는데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육식은 항생제와 호르몬제 같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그런 것에다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하는데 먹은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다시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구약도 하는 말씀이니까 이제 일찍 가는 거죠. 일찍 병에 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이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건. 그러니까 모든 식생활이 뭐예요? 다 짜고 달고 자극적이죠. 중독시키고 자극적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걸 전부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땡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대인의 영양에 그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험한 대표적인 실험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그 열흘 동안 실험을 하죠.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이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거절하잖아요. 내가 열흘 동안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 채식과 물만 먹고, 그러니까 자연식만 먹고 왕이 먹는 기름진 건 안 먹는, 포도주 안 먹고 그리고 열흘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윤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허용을 하죠.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는 최초의 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네. 진짜 교과서에 나와요. 다니엘서가 왜냐하면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잖아요. 대조군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다른 거 먹는 것과 이거 먹는 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제가 꿈의 학교 학생들한테 아침에 이제 사실 생식을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너무 이제 싫어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생식이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한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연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수십 가지를 이제 섞어서 개발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뭐 원래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을 이상하다고 막 맛이 먹기도 좀 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죠. 담백한. 그랬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갔어요. 건강이 얼마나 좋냐.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장수에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야, 성장해. 식구들이 가장 키가 많이 크거든요. 자연식을 많이 하는. 딱 그걸 듣고 나서 애들이 그다음 난리가 난 거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딱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그 연구하다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됐는데. 충격 시리즈. 첫 번째는 자연의 생명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를 공급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맞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걸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만든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곡류와 채소와 몸에 좋은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에 이제 한 60, 70가지를 섞어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동결건조를 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공급을 하는. 그것이 이제 식이영양복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이것을 먹어서 반응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17년 동안 제가 이것을 했는데 17년 동안 저희 병원과 연구소에서 또 한국에 이제 보급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하니까 얼마나 성경이 진리인가를 제가 입증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체중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들어가게 되죠. 금방 느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다가 이제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짜여져서 생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 딱 근데 이제 그때 며칠 동안 안 먹고 나면 살짝 나와요. 딱 먹고 시작하면 다시 들어가요. 회복이 되고. 그다음 배고픔을 점점 못 느끼게 돼 나중에는.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기름진 거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게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 미각이 회복이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회복이 되고. 과일과 야채의 벌레 맛을 느끼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영성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제
딱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항상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느긋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배변이 바로 그냥 회복이 되죠. 그다음 날부터 배변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당뇨 시기로 좋고 갱년기 증상은 이제 줄여주고 아이들의 성장과 면역과 학습 능력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먹는 애들은 거의 감기 안 걸리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어떤 그 여학생이 한번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인데 너무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3이니까. 딱 그랬는데 이제 이걸 저녁에 먹고 잤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체중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염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거 이제 줄어들고 더 놀라운 게 5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너무 맑게 깨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두세 시간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 30등 하던 애가 전교 4등이 됐다고 나한테 편지를 보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 친구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이 되고 체력 향상과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감기나 독감이 안 걸리게 되고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탁월하고 또 암 환자 식이요법으로 탁월하고 숙면을 취하게 되나 수면 시간 줄어드는 거니까 딱 너무 놀란 거죠. 저도 왜냐하면 제가 현대의학을 한 의사로서 이런 놀라운 게 성경에 있다는 게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그대로 했더니 왜냐하면 더 이 우리 몸이 여러분 옛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일 전에 적혈구와 지금 적혈구는 다릅니다. 소화기관의 육모는 3일 만에 만들어지고 피부는 28일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 난 거예요. 뼈도 280일 만에 바꿉니다. 근데 그걸 원료를 뭘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것을 공급하고 깨끗한 걸 공급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파이토케미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식물에만 있는데 모든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으라고 했는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제가 의학자로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한, 힐링을 위한 것이 이 잎사귀들에 있다, 식물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렌지색 과일, 채소, 녹색 잎, 채소, 당근, 토마토, 스피나치는 항산화 작용, 항돌연변이, 발암 유전자 억제, 면역 기능 증진. 오렌지색. 그다음에 녹색, 노란색 잎, 채소와 파슬리, 샐러리, 콩, 콩 가공식품은 항산화 작용, 발암 유전자 억제, 에스트로겐 유사체, 면역 조절 기능. 크랜베리, 딴딸기, 검은 딸기는 항산화 작용, 항박테리아, 요도감에 먹제. 창세기 말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자체도 건강에 좋지만 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생리활성 영양소들이 인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안전한 식품들에서 분리된 식물성 생리활성 영양소의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개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돼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식품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전부 다 치료제예요. 회복제예요. 다 항암제예요. 인공으로 사람이 가공하고 만든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그럼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서 캡슐로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이. 뭐 딱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예. 약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 폐암을 막아줄 줄 알았더니 합성 약은 오히려 더 일으키더라는 엑스트라 하이라이트가 되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만 암을 예방하더라는 신비롭네. 저것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경적이네요. 합성 물질은 암 예방에 효과가 없고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먹을 때와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때와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라는 것은 이제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인데 항산화 효과를 측정할 때 제일 낮은 것이 오렌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과고 그다음에 포도고 블루베리가 제일 높아요. 같은 장을 먹을 때 항산화 네. 효과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가지를 4분의 1씩 섞어가지고 딱 먹었더니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실효 효과가 나타나요. 양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십 가지를 섞을 때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일반 식사를 할 때도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설렁탕보다는 백반이 낫다. 뷔페가 이제 뷔페. 뷔페. 그래, 뷔페. 네. 뷔페 40가지. 안젤리나 졸리. 네, 안젤리나 졸리나. 네. 이제 이분이 그 위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브라카 위전자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해서 이것을 이제 미리 제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 걸릴 확률이 50%. 그래서 이제 다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위전자가 유명해진 거죠. 암 위전자, 위전자가 유명해졌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좋은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죠. 유전자를 바꾸는, 그러니까 암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 안졸리나 졸리나, 이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졸리나 안졸리나. 제가 얘기했던 이거. 이분처럼 물려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유전이라고 식생활에 의해서 그러니까. 6%만 유전자. 나머지 94%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전자는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음식 섭취와 유전자 발현의 연관성을 연구해가지고 했더니 음식은 유전자 발현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미 이걸 알려진 사실은 오래전에. 근데 재밌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유전자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고기를 먹게 될 때도 이제 살짝 섞습니다. 쌈을 이제 뭐 생식도 좀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좋은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념이시네요, 네, 교수님. 그런 힘이 있네, 최소에.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꼬마 선충 실험에서도 한 종류 식사가 87가지 유전자를 바꿔버려요. 이 정도로 이제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후성 유전학인데 살이 찌기 쉽고 암에 잘 걸리고 수명이 짧은 쥐에다가 나쁜 쥐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쥐에다가 좋은 식생활을 먹게 놨더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머나, 신이셨다. 너무 좋은 쥐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손 대대로 그 유전자를 바로 이어가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날씬하고 수명이 긴 쥐에다가 나쁜 걸 자꾸 먹였더니 나쁜 것으로 바뀌고 자손 대대로 나빠지더라고요. 그 유전자를 계속 이제 전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전자까지 바꿀 정도.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유전자는 음식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후천적 또는 후성적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발전하기 시작해서 저희 병원도 이제 암 유전자를 검사해 주면서 암에 걸리기 전에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고 미리 예방해주는 이제 그런 치료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건강에 있어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구약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경우는 감사함으로 드시고 그러나 집중적으로 몸에 좋은 걸 위주로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암 협회와 세계 암 연구재단 이렇게만 먹으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5번 이상 먹으라는 거예요.
첫번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헤비하죠. 곤란한 5번 이상 먹어라. 두 번째 식사할 때는 다양한 곡류와 콩과 견과류 뿌리 감자 아까 한두 가지만 아니라 다 섞으라는 거예요. 모든 곡류를 다 수십 가지로 섞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탕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붉은색 육류 지방 먹지 말고 동물성 지방 먹지 말고 소금 제한하고 방치된 거 불에 탄 거 익힌 거 식품 첨가물 들어간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딱 돼. 이대로만 하면 암에 안 걸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힘들죠.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뭐 따 그러니까. 먹고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힘들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그것을 그 가능하게 한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건강 강의를 듣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 공언하는 것은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먹는 것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네.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도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주님 만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먹는 장치잖아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사랑의 봉사단이나 사랑의 혁명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알려지기를 바랬는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사랑의 혁명가라 그랬어요. 나도 소개할 때 여러 차례 이제 특집도 나오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두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봉사하고 진료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하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병원 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 또 딱 하고 나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저는 위상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런 것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사랑의 혁명가 이렇게 처음처럼 소개 안 하고 뭐 생식을 만드신 분.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내가 했지만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언 아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삶의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먹거리 혁명을 일으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건강해야 된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넌 왜 이렇게 건강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랗게 떠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맞아요. 이제는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돼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